저는 원래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해고용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연락을 해서 실체적 조사를 하기 위해 후쿠시마에 두 번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반대하는 어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현지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해고용수 방류 계획이 기준과 일치한다, 사람에게 위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더 큰 오염의 유입을 감추기 위해서 또 앞으로 폐로를 해야 하는 낡은 원전들의 처리 방치, 그 다음에 원전 기술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서 그 첫 교두보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라는 거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부 시료를 여기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토대로 방송을 하고 그랬더니 과학적이지 않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몰아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이 오염이 돼 있고 그 오염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이 상황을 국제적 공조를 해서 일본이 석고 대죄를 하면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료에서는 아직도 방사능이 미량이기는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에게 분석을 맡겼으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은 한 두 스푼 정도밖에 안 되는 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꼭 저지하고 막아야 됩니다.